누구야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복원의료 노자구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91%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찬성해 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29일부터 폐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의사를 뺀 60여 개 군의 직군으로 구성된 노조입니다. 대다수가 간호사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우리 반년 넘게 비어온 자리를 힘겹게 메어온 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운보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초한 장기간 의료 공백 직접 해결하십시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91%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찬성해 조정이 결렬되면 오늘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를 뺀 60여 개의 직군으로 구성된 노조입니다. 대다수가 간호사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무려 반년 넘게 비어온 자리를 힘겹게 메워온 분들입니다. 우리도 지쳤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료 공백을 정상화시켜달라는 이들의 요구는 필연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노동 강도는 높아졌지만 환자가 줄어 경영난에 처했다면 임금 체불과 구조조정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은 일대로 더하면서 정책 실패의 벌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대체 아픈 국민들은 언제까지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합니까? 무능한 데다 무관심한 정부의 방치에 시달려온 간호사들이 또 언제까지 극한 노동과 불법 의료에 내몰려야 합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확산 중입니다. 정부만 또 대책 없이 한가합니다. 대통령에겐 24시간 호출 가능한 주치의가 있으니 국민들 불평과 불안 따위는 관심 없는 겁니까? 윤 대통령이 일으킨 의정 갈등 온 국민이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의료 공백이 불안을 넘어 공포스러울 지경입니다. 고집 부리고 뭉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나오는 대통령의 결자 해지, 이는 요구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힘 대결에서 당기는 쪽이 아니라 해결을 내놓는 쪽이 승자입니다. 결자 해제 한 끝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 쥐고 있음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고단함을 알기에 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파업이 아닌 대화와 협상 속에서 길을 찾도록 해주십시오. 민주당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다시 읽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고단함을 알기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파업이 아닌 대화와 협상 속에서 길을 찾도록 애써주십시오. 민주당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내일까지 체해병 특검법 가져오십시오. 한동훈 대표 취임 한 달 성적표가 기대 이하입니다. 본인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쇼크 국면입니다. 당대표를 손에 쥐면 뭐라도 하겠거니 기대했는데 여권 지지자들까지도 답답해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온 본인의 1호 공약, 체해병 특검법조차 내지 못하니 말입니다. 생방송이니 뭐니 하루짜리 눈돌리기용 이슈만 내놓으니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힘껏 까치발을 디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체해병 특검법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체해병 특검법 제안 시한이 내일입니다.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동지도 당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 서둘러 주십시오. 이젠 여당의 대표이니 용산 눈치 볼 게 아니라 용산과 떨어져 회담 성과를 챙겨야 합니다.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표 최혜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십시오. 답답한 거부권 전국을 돌파할 힘이 있다면 여당 혁신의 내실로 보여주십시오. 일방적 국정기조 변화와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언제든 어떻게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젠 쇼맨십이 아니라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논평 마치겠습니다.